계속 올릴게. 안 돼요. 안 돼. 이 조합은 아닙니다. 아이폰 조합. DJI 마이크 2. 아이폰 조합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사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쌍용필입니다. 오늘은 긴급으로 DJI 마이크 2, 네, 이거하고 아이폰하고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쓰면 뭐가 문제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DJI 마이크 2는 블루투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카메라들하고는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자기 장비들. 하지만, 이 DJI 마이크 2를 아이폰이나 뭐딴 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잘 됩니다. 이어폰 연결하는 것처럼 잘 되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녹음이 안 됩니다. 바로 녹음이 안 되고 특정 어플을 써서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올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볼게요. 이 DJI 마이크는 블루투스로 연결은 정말 잘 돼요. 연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깜빡깜빡 거릴 때 네,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 이제 녹음을 시작하잖아요? 네, 당연히 녹음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의 보안 정책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은 연결이 잘 된다. 거기까지만 딱 영상을 항상 찍고, 연결을 해봤자 못 쓴다. 녹음이 안 된다. 그거는 뒤에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특정 어플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플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블랙매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블랙매직이라는 거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들어가서 마이크를 아이폰에서 DJI로 변경돼야 됩니다. 조작을 해서. 그게 항상 켜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비가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DJI 마이크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걸 지우고 뭐 난리를 쳐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스튜디오나 그런 데서나 사용하지, 야외에서 촬영은 이 아이폰 조합은 절대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한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정말 짜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뭐 DJI 장비들을, 뭐 지금 촬영도, DJI 네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촬영은 드론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오로 쉽게 하고 지금 있어요. 촬영은 드론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정 어플을 쓰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 용도가 아니면은 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꼭 쓰실 분들은 조합이나 포켓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조합. 그걸 쓰면 돼요. 특히 여기는 껐다 켜도 뭐 기능도 다 먹고, 껐다 켜는 기능도 먹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조합이 돼요. 낚시 전 20, 30분은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피딩 타임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지금은 아이폰에 연결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혹시라도 저처럼 잘못 사면 안 됩니다.